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계사법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보기 이번 시간은 30회 31번 문제입니다. 이 강의 교재는 강의 내용 파일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 소유입니다. 동일인 소유인 경우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개업공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을 보시면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예,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그러면 목조 건물에다가 만약에 경관 건물을 더 증축했다 하더라도 종전에 목조 건물을 기준으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15년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Y건물 취득시 Y건물을 위해서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리얼에 대지 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지급해야 되죠. 지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 청구하면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는데 정정 신청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하지만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4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명, 주소, 성명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성명은 정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개업공개사의 그 사무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우리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자, 주지사 종목.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으로만 가능한 것은,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입니다. 조금 이번 시간 문제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경매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보통 되고 있죠. 자, 경매인데요. 최저매각 가격 1억입니다. 기립찰로 진행되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면 자기가 써낸 금액, 입찰 금액, 매수 신청 금액의 10% 보증 제공해야 된다. X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00만 원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끼리만 다시 매수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점자가 여러 명 나오면 1등 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입찰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1억을 써내가지고 1등 했는데 둘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5천만 원씩만 적어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고 있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을 넘어야 한다. 예,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즉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보증금을 넘는 금액을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수 있습니다. 2등. 즉 매수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뺀 1억 4천을 넘어야 합니다. 왜 차순위 2등을 뽑느냐 하면은 1등이 보증금만 1000만 원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 1억 4천만 원을 안 내면 차순위 매수인에게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2등에게 1억 4천에 팔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 안 돌려주기 때문에 결국 1등 한 사람한테 1억 5천만 원에 판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재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2등을 왜 뽑습니까? 1등이 잔금,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2등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1등 한 사람이 잔금 다낼 때까지는 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등이 잔금 다 내면은 이제 2등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주죠. 예, 그래서 한달 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보증금 돌려주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 보증금. 우리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수 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900 97년도 9회 시험 때부터 이 경매가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민사집행법은 330개 조문인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